어제 돌아왔을 때 야만도 몸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청정 벼룩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딱 답변 묻는 그거예요. 의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김용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보험사에서 50% 후유장애일 경우에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50%가 안 나게끔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평소에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던 김용선 씨.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왜 가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기름 떨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아주 대형사고 나버려요 그런 점은. 그러면 전에 그 어디 남은 거 3회턴을 거기서 대형사고 났듯이 아주 엉거로 저버립니다.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한쪽 안전지대까지 턴을 앞에 입구까지 밀어냈는데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다다다 소리가 나길래 아차 싶어서 피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어제 돌아왔을 때 야만도 몸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청정 벼룩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누구보다 건강했지만 지금은 아내 도움 없이는 간단한 일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병원 생활에 자동차 정비소 운영도 멈췄고 생계는 막막해졌습니다. 퇴원을 하더라도 이전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김 씨는 DB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부담이 됐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애기 아빠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대신 의문의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김 씨가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는 보험사 의료 자문의 소견서였습니다. 자문을 해줬다는 의사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의료 자문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질환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과정. 과잉 청구나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의사는 아니고 그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이제 못 움직인 거 보고 서류 떼가야 된다고 뭐 동의해 주려 해서 동의해 주고 그리고 그냥 그 외에는 이제 모르죠 저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 직원이 전달한 서류만으로 김 씨의 장애를 평가했습니다. 자문의는 그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관절을 움직이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김 씨의 담당 손해 사정사를 만나봤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보행, 옷 입고 벗고, 목욕 이런 것들은 일부 제한이 되지만 팔, 다리는 움직임이 가능하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관절이 제한이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겠어요? 재활 운동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안 되니까 재활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문의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묻자 보험사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환자 주치의 의견이 중요하듯이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딱 답변 묻는 그거예요. 의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김용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보험사에서 50% 후유장애일 경우에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50%가 안 나게끔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상해 40%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비사가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해도
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지도 않고 아마 그 의사들이 보험회사 편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사가 만나고 싶어요. 그 가짜 의사 아니에요?